아 그리고 저 뭐야 작업실에 구글 홈 미니 있는데 헤이 구글 무릎이 누구냐?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헤이 구글 배재민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야 안 배웠어? 안녕하세요 무릎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아 얼마 전에 제 채널에 이제 구독자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진짜 유튜브를 뭔가 예전부터 하긴 했었지만은 제대로 한 거는 한 2017년부터 아 진짜 이 15만 명이라는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커요. 왜냐면 뭐 여기까지 올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었고 진짜 이게 내 채널의 숫자가 맞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저 혼자 했으면은 얼마나 노잼이었을까. 대회 같은 거 끝나고 이제 방송 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복귀하면서 소통할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뭐 그날은 뭐 풍선이 많이 터져서 뭐 그런 거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가 또 15만 명이라는 이 숫자를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앞자리가 2가 되는 날까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편집자분도 이제 구했는데 편집자분이랑 이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왜냐면 뭔가 제가 딱히 뭐 예를 들어서 콘티 같은 걸 안 드려도 그냥 해주세요 하면은 만들어 주시니까 저는 뭐 되게 잘 뽑은 것 같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거? 이거는 안 자르겠지? 자. 제가 이제 올해 한 3월부터죠. 3월부터 이제 작업실을 이렇게 따로 구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데 제 작업실도 좀 공개를 하면서 살짝 PPL도 있고요. 아 여기는 환기가 안 돼. 이럴 때는 서큘레이터가 답이지. 야 지금 요새는 이거 리모컨으로 피네. 15만 명 이제 된 기념으로 또 Q&A 한번 받아보려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었거나 궁금하셨던 것들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 작업실을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되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뭐 작업실의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방송하는 여기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플스 갖다 놓고 연습하려고 딱 두 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두 자리 이렇게 해서 플스 연습할 때 쓰려고 작업실이 뭐 굉장히 선 같은 게 많습니다. 뭐 대략적인 뭐 장비 같은 것들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뭐 의자가 보면은 노블 체어라고 대략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닦아야 되는데 이거. 제가 열심히 철권했던 흔적들입니다. 이 의자가 절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권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땀났어요. 모니터는 이제 저는 항상 알파 스캔만 썼거든요. 알파 스캔만 썼고 이제 뭐 이것도 많이 쓰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뭐 거의 아마 이제 AG06인가 이거 쓰고 있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슈어 SM7B 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증폭기 이거 다이너마이트 이거 달아서 쓰고 있고 플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대회를 가면은 이제 벤큐 모니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벤큐 모니터로 이제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샤넬이 쓰는 갓입니다. 갓.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유니폼 개구리 선물로 받은 거 엘가토 캡처 카드랑 헤드셋이랑 마우스 키보드 이렇습니다. 다 보여드렸네? 다 보여드렸네요 여러분.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뭐 혼자 게임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작업실을 구해서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집에서 방송할 때는 뭐 집에서 하는 거니까 편하긴 한데, 누구를 이제 데려올 때 있잖아요, 방송 컨텐츠를 위해서. 좀 집이다 보니까 좀 데려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작업실을 구하고 나니까 합방 같은 거 할 때 여기에서 하면 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작업실을 하나 구해야겠다. 아, 그리고 저 뭐야, 작업실에 구글 홈 미니 있는데 노래 듣거나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뭐냐면, 헤이 구글, 무릎이 누구냐?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헤이 구글, 배재민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 야, 안 배웠어? 헤이 구글, 철권 무릎.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헤이 구글. 죄송하지만 아, 헤이 구글.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헤이 구글. 죄송합니다. 헤이 구글. 죄송하지만 아이씨, 뭐지 이거. 헤이 구글, 배재민 검색해라.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배재민은 대한민국의 철권 프로게이머이다. 현재 ROX 드래곤즈 게임단 소속으로. 하여튼 뭐 이런 거,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닌데. 아, 하여튼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Real로 시원하나? 엄청 시원해.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엄청 시원해.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아, 여기는 환기가 안 돼. 공기가 안 좋네. 이럴 때는 서큘레이터가 답이지. 와, 이 상쾌한 느낌 날아갈 것 같아.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뭔 공기가 상쾌해지 너. 야, 별로 안 시원한데? 아, 형, 이게 다 이유가 있지. 이게 필터가 있으면은 공기청정기 인간이 돼. 그래서 미풍으로 나와. 아, 필터에 나서? 그렇지. 그럼 필터가 이거... 없으면 무척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근데 리모컨으로 안 해. 야, 요새 선풍기 리모컨으로 나와. 와, 진짜 핵시원함. 오, 바람 소리 장난 아닌데. 야, 머리를 한번 풀어봐. 머리 풀면 난리 나는데. 얼마나 날리는지 한번 보자. 머리가 이렇게 날립니다. 안 날리는데. 오늘 많이 날리는 거야. 머리 안 날린 것 같은데. 아니, 날려 지금 아마. 장난 아니지. 어, 졸라 시원하네. 시원하죠? 어. 장난 아니라니까? 아, 어, 이건 안 되네? 안 되죠. 아, 우리 선풍기 보면은. 이거 서큘레이터로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봐요. 더 고급져서. 어. 근데 야, 지금 요새는 이거 리모컨으로 켜네. 터보. 오. 오우, 씨.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락스에서 이렇게 여러분 쓰라고 이 선풍기랑 이 서큘레이터랑 두 개를 이제 협찬해 주셨는데, 이게 홈투스에서 파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홈투스에서 이거를 구매하실 때 그 구매 입력란에다가 무릎을 치면은 더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을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는 이런 선풍기 필요하겠죠.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